우리나라 속담에 좁은 집에서는 같이 살 수가 있어도 사람이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다란 말이 있어. 이전에 다 초가상간 상가 그 작은 집에서 식구 막 여덟 열막 이렇게 다 살았지만 마음이 그냥 작은 좁은 사람하고는 같이 살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서로가 잘 지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양보를 하고 또 이해를 해야 좋은 관계로 오래오래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에는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민족입니다. 이방인들이 누리지 못한 그 영적인 특권을 누린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구원의 길은 오직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로마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가 없다. 버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잘 지내시려고 하는 그 인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까지도 이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이 그 화목을 하게 하신, 화목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해도 하나님의 화목은 계속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기서 이러므로 그러므로 11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길 바라면서 저주한 저주를 막 퍼붓은 다윗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밥상에서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행한 그 죄들이 올무와 덫이 되어서 행한 대로 보응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시편 69편 21절 이하의 말씀. 시편 69편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쓸개 얼마 씁니까? 그쓴걸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우리 그들이 주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그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면 이 다윗이 이런 시를 썼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직 전의 모습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마귀아 주는 그 어둠 속에 속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들을 멸시하고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그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1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사단의 계략을 따랐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니,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결국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들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어요. 이스라엘이 허물에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복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얼마나 더 엄청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그 통증, 그 산고의 그 통증을 다 잊어버리고 아기를 키우잖아요. 긴 자리, 마른 자리, 그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면서 기른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애곡을 하고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전철역 앞에 보면은 아주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탁 해서 성경 무료 가르칩니다 해가지고 막 이상한 걸 막 해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도 있고 몽골에 가도 있고 뭐 중앙아시아에 가도 있고 막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그 포도주가 아니라 이것저것 모두를 섞어서 혼합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게 해서 그것을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얻은 자처럼 구원을 받는 자처럼 새 사람인 것처럼 해도 결국에는 그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겉포장만 되었지 그 생명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력이란 말은 말씀의 씨에 대한 능력이죠. 우리가 잡초의 씨에 대한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게 되면 도로에 아스팔트로 이렇게 막 투덜투덜한 도로에 또 새로 이렇게 싹 포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름에 장마철에 보면 그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잡초가 있어요. 그만큼 이 잡초도 생명력 있게 있다는 얘기죠. 강원도 양양군에 가면은 동해 반대 강릉에서 이렇게 양양 속초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하조대라는 데가 있어요. 하조대가 아주 경관이 멋있는 전망대인데 하조대에 딱 전망대에 들어가 보면 바로 앞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 틈 사이에 노송이 하나가 있어요. 노송이. 그 바위 틈 사이로 흙이 없어요. 전혀 틈 사이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노송이 그 간혹 내린 비와 이슬을 먹고 자라면서 그 수많은 그 세월이 그 많은 세월이 그 소나무의 그 노송의 생명력이죠. 누가 거기다가 무슨 뭐 흙이 있어야 뭘 주겠죠. 누가 거기다 물을 갖다 주겠습니까? 이슬을 먹고 간혹 내는 비의 그걸 먹고 자라는 그 소나무의 생명력이란 거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시험 환난이 우리에게 임해도 보혜사 성령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고 믿음에 꽂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에게서 역사한 영, 거짓의 영이죠. 불순종의 영으로 이끌을 받은 결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 그럼에도 감사할 것은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있게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또 이방인에서 믿음의 계보가 다시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한다 이런 얘기죠. 특별히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 4절 말씀.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은 천적인 은혜인 것이죠. 은혜.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돌감나무의 이방인을 참감나무 이스라엘에게 접을 붙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접목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접붙이는 방법을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15절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결과는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과 합의 이스라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방인이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받아주실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더 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 되었은 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아주 좋은 감람나무를 심고 또 잘 가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그 좋은 감람나무의 가지들을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돌감나무의 그 줄기에다가 잘라버린 그 참감람나무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을 붙이래요. 그래서 돌감나무에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여기서 비유로 농부, 감람나무를 농사를 짓는 그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뿌리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상징하고 있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돌감나무는 이방인들이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돌감나무예요. 그중에서 가지를 잘랐다.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랐다라는 말씀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신 예수들을 거절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라냈다라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받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감나무는 하나님 버린 나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돌보심을 전혀 받지 못한 나무라는 뜻이에요. 결국 쓸모없는 나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뭐 이렇게 화목으로나 불때는 그런 나무로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 됐다는 그게 돌감나무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잔노, 진노의 자식으로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버림받은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믿음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돌감나무가 참 감나무의 접목이 되었어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돌감나무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이스라엘에게 접을 붙여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이시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19절, 20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려고 한다면 이 돌감람나무에서 꺾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꺾임을 받아야 된다. 잘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슬을 찍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태한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끊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나면 먼저 그 균을 소독하잖아요. 소독하고 난 다음에 약을 바르고 싸매는 것처럼 우리에게 붙어서 기생하는 이 균들인 죄들을 도려내고 찍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참 우리가 이렇게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그 옛사람을 성산하는 거죠. 옛사람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삶을 살아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런 삶을 사지 못할까?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증거죠. 또 돌감나무가 찍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못한다라는 얘기죠. 내 옛사람을 잘라내고 참 감람나무에다 딱 접목을 해야 돌감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혀나가는 그 원리죠. 그래서 옛사람을 찍어버려야만 참 감람나무 접붙임 받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저는 저희 반농사 절반가량을 너무 힘들어서 여러 종류의 그 유실수를 갖다가 심었어요. 한 4, 50만원치 면목을 사다가 보면 심어놨는데 그런데 보면 이 모든 나무들이 접붙이는 상태로 자란 걸 봤어요. 원래 나무에다가 원하는 나무의 그 품종의 가지를 잘라서 접을 붙여가지고 비닐로 꽁꽁 묶어서 공기나 무슨 뭐 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여줘서 그래서 뿌리에서 올라온 진액이 그 접붙인 가지에 전달이 돼서 그래서 나무가 자란 모습을 그런 것을 사다가 이제 심었죠. 그래서 뿌리 진액이 원목과 원목의 껍질과 접붙인 나무의 껍질이 연결돼서 나무가 자란 거. 이것이 뭐냐? 화목이라. 화목. 서로 화목이 된다. 화합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시면서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류와의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관계를 다시 뚫어내는 소통케 하신 것을 신학자들은 화목이다, 화해를 이루어주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도 잘 지내는 화목한 사람들이 되었어. 무엇을 자시거나 무엇을 마시거나 또 무엇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봐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바라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구원은 받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는 그렇지 못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게 이스라엘의 착각이라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비록 이방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원가진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잘라버리세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그러므로 접붙임을 받은 돌감나무 우리들도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들을 잘 믿으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한순간 아끼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지난 금요일 날 뉴스를 보니까 부산의 영도구 그 섬이니까 영도구 그 섬이었네. 지금은 다리가 섬이 아니지만 그 경사진 곳에 초등학생이 등교를 하는데 1.7톤짜리 커다란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게 굴러내려와 하역 작업하다가 이게 잘못돼서 굴러내려와서 막 100m까지 막 굴러내려와가지고 학교를 들어가고 있는 학생을 갖다가 그냥 죽였어. 서너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였어. 그렇게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를 모르게 돼요. 살아가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하심. 준엄하심이라는 것은 심판한단 말이에요. 준엄하심을 봐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심판이 있으시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가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심판을 받고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그렇지만 넘어지는 자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애쓰고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잘라버리는 거죠. 과감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과감해요. 그건 오래오래 참다가 안 되면 그냥 한 방에 잘라버린다. 인간에게는 뭐 사정이라도 좀 오고 막 이렇게 막 빌기도 하고 있어. 이렇게 뭐 이 사정이 통하지만 하나님은 원칙대로 하시는 겁니다. 23절 4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가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말씀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잘려나갔던 그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다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도 접붙여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화목하기를 바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제한 없이 베풀어 주신데 이 은혜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와 같습니다. 은혜는 공기와 같아요.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이 공기를 위해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공기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리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공기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느끼고 살고 있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날마다 의식하지 않는다면 이 은혜를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물고기가 물이 있으면 살 수가 있어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아버지께서 한량없이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오늘 사흘 마지막 주일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앞뒤가 꽉 막혀 있는 벽창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화통한 사람이 있죠. 그냥 뭐 갖다 대도 오케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을 복잡하게 만든 사람이 있고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가다라고. 전문가. 와, 틀리네. 전문가시네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고넬료가 있죠. 요한복음에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물꼬를 열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두려워서 다 36개 주랭 다 도망갔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업어다가 자기가 사놓은 묘지에 갔다가 장례를 지내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가 되는 곳마다 찾아가서 아멘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영광 돌리는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을 보지. 갈렙은 좋은 땅을 여호수아에게 다 양보하고 자기는 85세에 그 남들이 원하지 않는 저 땅 나한테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조바심 내고 있는 그 산지를 달라고 그 청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세례 요한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 친구의 들러리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절망적인 이 세상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목이라는 것이죠. 화목. 서로에게 화통하게 기름을 쳐주고 서로에게 피스메이크 대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서 남들이 건너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 화목. 이래서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도 하나님의 화목은 계속 참고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화목은 돌감나무인 이방인들이 참감나무 이스라엘에게 접을 붙여서 참감나무와 화목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봐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화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또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시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화목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